오늘은 여기서 잘 거예요. 분위기 좋다. 하늘이 참 맑다. 오늘은 강원도로 캠핑을 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강릉 쪽으로 왔는데 이번에 산불이 심하게 났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행이나 캠핑을 오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가서 지금 날씨 좋은 이 강릉의 모습을 같이 좀 즐겨보려고 강릉으로 여행을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아마 멋진 바다 풍경이랑 산속 풍경이랑 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근처에 캠핑장을 좀 알아보다가 이렇게 버스를 개조해서 캠핑을 할 수 있는 곳이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왔거든요. 그린 이 자리가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유일한 버스 카라반 같은데 누군가 예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예약이 찼나 싶어서 한번 와봤는데 얘가 예약자인가? 안녕?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양이가 있네요. 꿀잠자? 한번 여기 관리실에다가 전 양이가 예약을 한 건지 좀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안녕. 너네 한번 짓고 마는 거야? 귀염둥이들. 자, 어디 계신가? 어, 열랑랑? 이게 어디 버스인지 아세요? 부산 버스래요. 똑같이 바닷가니까 여기 와 있는 거겠죠? 아, 한적하고 아늑하고 좋다. 와, 저것 너무 귀엽다. 어머, 여기 사장님이 이런 귀여운 카라반 모으는 게 취미신가 봐요. 이런 캠핑카 개조해가지고 만들어서 갖고 다니고 싶어요. 너무 귀엽다. 한 명이요. 네네. 여기 핑크 옆에 세 번째. 아, 네네. 뒤쪽이 더 잘 쉬고 들어가시면 네. 여기가 화장실이구나. 좋은데? 완전 깔끔하고 정갈한 스타일은 아닌데 요 나름의 매력이 있어요. 어? 나 저 뒤에 타야지. 뭔가 이렇게 차를 개조해서 다니면 이제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좀만 걸어가면 강릉 사천 물의 마을이 있더라고요. 바로 앞에 또 뭐 회파한데 이런 데가 있던데 먹을 것도 사와서 여기서 좀 먹으면서 놀고 하려고요. 카라반을 두 번째 이용해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 카라반 이용해 봤을 때가 한 3년 됐나? 오랜만에 하는 카캠핑. 우선 먹을 거 좀 먹어야겠어요. 오늘의 짐은 정말 간단해요. 이러고 앞을 딱 산책하면서 밥을 먹으러 가봐야겠다. 좀 이따 놀러와. 이따 예쁘지? 좀 이따 봐. 딱 지금 시기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공기는 선선하고
햇살은 따스하고 이 봄 날씨예요. 그래 약간 이게 강릉 강릉이야. 오, 바다 짠내. 오, 장난 아니다. 이렇게 짠내가 강하게 들이닥치는 걸 봐선, 오, 어, 여기 먹을 땐가? 여기. 오, 여기다. 해산물 직판장. 아, 여기는 사기도 하고 바로 먹기도 하는 건가?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여기서 먹고 계신다. 오, 좋아. 이런 분위기를 원했어. 여기서 한잔 하겠어. 개불 있어요? 개불이 요즘에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아. 혼자 드시게? 네네. 그러면 이거 해산물 세트 뭐 있어요? 네. 어, 예, 예. 이거는 전복을 하는 거예요. 네. 드시는 거거든요. 신기하다. 네. 전복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다들 이제 전복처럼 생기고 전복 맛이 난다 해서 전복 소라라고 해요. 이게 회로 드실 수도 있고 쪄서도 드실 수 있어요. 노란색을 띠는 네, 전복 소라예요. 동해에서만 드실 수 있는 거. 회로는 이제 기름장에 찍어서 네네. 드시는 거예요. 아, 네네. 번개하고 요거랑 같이 해드려 볼게요. 네네. 그리고 술 한 잔 해야 되는데 저 맥주도 하나 주세요. 선날로 형이에요. 드시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안에서 먹는 거는 너무 맛있고 밖에서 한 잔을 해야겠어요. 와, 너무 분위기 좋은데? 그래도 강릉에 나름 자주 온다고 왔었는데 풀을 잘 몰랐어요. 이쪽 아래 사촌도 자주 오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어머, 저 아래서 먹을 수 있나? 저기 앞에 테이블이 있어요. 저기 물이 있으니까 마시고 싶어져요. 목이 타네요. 빨리 맥주가 와야겠어요. 이게 예, 전복소라예요. 감사합니다. 예, 기름장 찍어서 드셔보세요. 네. 이건 처음 먹어봐요. 진짜 약간 전복 같기도 하고 소라 같기도 한 특이한 모습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뭔가 전복회 그 오돌오돌한 식감에 약간 오징어 같은 또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맛있는데? 그래, 나 처음 먹어보지. 그 맛이 당근도 오징어랑 전복회 이게 섞인 듯한 그런 맛이에요. 너무 맛있다. 취향저격. 나와서는 회를 먹고 좀 이따가 캠핑하면서는 좀 따뜻한 종류로 먹으면서 저녁을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오랜만에 찍고 잡아야지. 캠핑 가서 얼마 만에 씻을 생각을 하는 거지? 기억도 안 나요. 아니야, 내가 바로 얘기해. 이 소라 전복인지 전복소라인지 너무 특이하고
소소한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병을 금세 도착했어요. 맛있어. 강릉에 오시면 이걸 꼭 먹는 거를 추천드려요. 뭔가 더 마시고 싶은 기분이 드는데 오늘 저의 버스에 가서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먹으면 이 배 안에서 잘 것 같은 기분이랄까. 애기야! 야옹아! 너 어디 가? 우와, 너 사슴처럼 생겼다, 일라? 어머! 여기 애들이 가득해요. 너 콜드네? 뱃살 측정기? 30대. 10대는 고관절이 안 들어가는데요? 들어갈 수 있어? 고관절이 안 들어가는데? 아, 내가 다 커가지고 10대가 안 들어가겠구나. 김밥을 좀 사가야겠어. 아하. 비빔국수 여기 맛있겠는데? 제가 아까 멍게를 먹어서 멍게 비빔국수 말고 좋아. 그러면 김밥이랑 칼국수도 포장이 되나? 여기 앞에 전경이 너무 좋은데요? 여기서 좀 먹어야겠어. 제가 아직 배가 고프거든요. 오랜만에 잔치국수 먹겠어. 안녕하세요. 저 김밥 하나랑요. 잔치국수 하나. 경치 좋은데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이것저것 먹을 곳이랑 번화가가 있으니까 지금 너무 좋아요. 제가 사는 곳이 걸어서 갈 수 있는 번화가가 사실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도심에 온 그런 느낌이랄까? 날씨 너무 좋다. 요새 한껏 식탐이 늘어서 모든 게 더 맛깔나요. 네. 어디가? 어디가? 이름이 뭐예요? 순이야. 순이야, 순아, 순이야. 어머, 어머, 이렇게 이쁘니. 너무 귀엽다. 양이가 있는 마트라니. 오늘은 뭘 먹어볼까나? 버스에서 먹을 만한 술? 수박이 있네. 오랜만에 수박을 먹어볼까? 이건 뭐지? 낙천? 공예관 빠져? 엄청 크네. 대형면.
뭔가 운전을 끝내고 음식을 딱 뭔가 노는 그런 기분이에요. 희한한 느낌인데? 올해 첫 수박이에요. 나름 잔데? 따뜻한 숯을 딱 바라보면서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나왔어요. 아까 어묵탕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어묵탕 하나 끓여가지고 레몬진 맥주 한 잔 마셔야지. 두 번째 전대 그만도 드디어 불에 들어가는 날이 왔어요. 이 앞에 있는 버스는 금곡동 서부터미널 충무동 가는 버스인가 봐요. 어? 나도 똑같은 버스네. 5번. 따뜻하고 좋다. 오늘은 보름달이 떴네. 하늘이 참 맑다. 이렇게 맑은데 하루 이틀 있다가 비가 확 온대요. 원래는 보통 캠핑 오시면 이렇게 밥 먹을 때만 잠깐 숯이나 불을 피시는데 제 버스가 남포동 가는 버스였어요. 네 남포동 알제? 남포동 알제? 부산에 안 살아도 남포동은 아는 한국 사람. 밤에는 좀 쌀쌀해서 이렇게 다리맡에 따뜻한 게 있으면 참 좋아요. 따뜻한 게 없으면 핫팩 터트린 침낭 안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군데군데가 다 버스로 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뭔가 이불 깔고 누워 있으니까 느낌이 뭔가 좀 색다르고 좀 희한해요. 미니버스 같은 거를 제주에서 다녀볼까? 너무 그냥 집인가? 진짜 폴라프 맛이 나네. 편하다. 여기는 뒷자리. 뒷자리에는 자리 없거나 아니면 친구 여러 명이서 같이 있을 때 앉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앉아본 지는 참 오래된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앉아보겠어. 에어컨이 있는 뒷자리라 좋다. 짠. 아까 야옹이는 자기 집이 있나봐요. 여기 글램핑 운영하시는 그 관리자분께서 계속 밥을 주고 보살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방에 들어가가지고는 잘 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곳이 자기 집이었어. 이렇게 스탑 버튼도 있고 소리가 나나? 저기는 뭔가 우리 철수 운전사분께서 딱 앉아 계실 것 같고 저는 여기 뒷자리에 기대서 맥주 한 잔을 하면서 여유를 즐기며 드라이빙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운전을 영 스무스하게 하시네. 거의 에이스 침대처럼 운전하고 계시나 봐요. 흔들릴 일이 없어. 이게 펜트로 치면 1명, 2명, 3명, 4명, 5명. 거의 5인 텐트만한 사이즈의 침대를 저 혼자 쓰게 됐어요. 이렇게 큰 침대라니 겪어본 적이 없어요. 아까 처음에 왔을 때까지만 해도 냥이랑 같이 자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저 혼자 큰 곳을 잘 누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달까? 최근에 주청 육아에 다시 빠져가지고 오늘 또 갖고 왔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영화를 딱 보면서 침대에 누워져서 좀 쉬어보려고요. 굿모닝. 눈부셔. 아주 꿀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Looking for something new. Not sure what hope to find and see. Not trying to complain, but I could use a change. 버스 앞에서 먹는 모닝 수박. 지금 살짝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근처에 다른 데 가서 밥을 먹을까 아니면 밥을 해 먹을까. 희한하게 저는 캠핑 가서 있으면 여러 요리를 하고 싶어진달까? 그런 경향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봤는데 이 버스에 붙어있는 광고 있잖아요. 그 광고도 그대로 붙어가지고 왔어요. 관절 센트럴 병원? 리얼리티 장난 아닌데 역시 뭐든 진실해야 돼. 바다는 두 번 연속으로 이길지 와도 너무 좋아요.
기사님 같은 복장으로 갑니다. 오늘도 깨끗이 잘 나갑니다. 안녕. 여기서까지 마지막에 이 인사말을 하게 될 줄이야. 넌 왜 그렇게 애교가 많니? 귀여워 죽겠어요. 맨날 엄청 한가하게 여유자적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저렇게 팔자주온 양이가 없네. 배고프니까 어디 들러서 아침을 좀 먹고 가야지. 어제 못 먹은 뿌레를 먹어볼까 하나. 와. 얘 이름이 강릉 돈가스래요. 엄청 크다. 이런 게 있네? 저 방금 넣으셨나 보다. 이 졸음휴게소 잠깐 들렸는데 거기에 저런 게 있어요. 얼어있으면 하나 갖고 가려고 했는데 다음에 지나갈 때 필요하면 그때 갖고 가야겠다. 뭔가 여기서 뭐라도 한 잔 마시고 싶었어요. 기사님들의 마음이 약간 이런 마음일까? 아, 갑시다.